이번에 호텔 4명. 이번에는 다들 골고루 흩어져서 절 시작이 시작이 전판에 많았는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루트들이 레이더를 선수들도 추적합니다. 루트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좀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 조용하죠? 호텔을 제외하고 이거 참나요? 이거 못 참죠? 아, 선빵 필승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참는 모습. 잠시만요. 여기서 뭐죠? 네. 가죽은 스펙 선수가 가져가주고요. 깃털까지. 아, 여기 성당이 전 제일 무서워요. 제가 성당은 여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닭을 잡고 있는 소리도 나고 항상 여기서 이 전화기에 손을 올릴 때 항상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아, 전판 매서웠거든요. 제 키를 내려놓고 마이를 픽한 정글 람머 어떤 플레이 보여주실지. 아직까진 뭐 소강상태입니다. 네, 소강상태. 어디 하나 싸움 나는 데 없고 조용조용 흘러가고 있네요. 폭풍 전야죠? 이번에 첫 오브젝트에서 잠시만요. 아, 미니얼 도망갈 수 있나요? 아, 그래도 나랑 놀자 적중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위기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아무것도 못하고 당할 때 그때가 가장 억울하거든요. 그래도 초반에 아무것도 못하고 강탈했지만 1위에요. 지워크 기대됩니다. 사진 찍으러 묘지 다시 왔어요. 잠시만요. 이거 보내주나요? 안 보내줄 것 같은데요? 보내줍니다. 근데 반피로 넘어가서 이거 이럴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내가 간그 곳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자, 지금 운석을 두고 공장은 아무도 없나요? 지금 빨리 가면은 매그너스가 혼자 죽을 수 있지. 아, 이거 지금 미뉴얼 말려요. 지금 학교 통제당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끝까지 따라가나요? 아, 여기까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 빌드업을 끝내지 못했어요. 아디나와 수아, 이바와 수아가 견제 중이고요. 정글 람머, 주나요? 주기 싫죠? 시간 끌죠? 아, 여기는 우주 끝까지. 아! 이거, 아, 여기서 물방울을 맞으면 메롱! 아, 강민수. 이거 뭐죠? 이거 그냥 숙작해야지 썼는데 킬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뭐야? 개이득. 아, 속으로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숙작용으로 쓴 건데, 여기 생명의 난도가 안 뜯겨서, 나 혹시 킬 먹나? 쓴 거거든요? 근데 웬걸? 번화가에서 죽었어요? 아, 시셀라. 이걸 이렇게 가져갑니다, 킬을. 이거, 무리한 거 아닌가요? 살수 있나요? 아, 그게 생존. 여기, 치열해요. 아, 그래도 피오라. 이거는 위험한데요?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아, 그래도 인원이 많아서 다들 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아, 피오라,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근데 이거 사진 야무지게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 직전이라 다들 성당 쪽에, 잠시만요! 연구소 통해서 생존. 빨리 전장에 가고 싶은데 여기서, 뭐죠? 투스크 백수. 어디서 킬이 들어왔죠? 아, 오늘 초반 번화가 무섭네요. 리다이린들이 지금 번화가에서, 여기는 페나와 정글 람머의 1대1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메가는 절인데 다들 킬 먹으려고 전장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3명이 있고요. 그래, 전장 시작하기 전에 죽으면 억울하죠. 아, 지금 이속전장
공격. 아, 지금 이러면은 칼라 자유롭게 오메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12선수 오메가 잡으러 가야죠. 와, 여기저기 지금 난리도 아닌데 어딜 봐야 되죠? 아, 해묘가 그래도 킬 먹었어요. 킬 먹고 여기도 지워크가 킬 먹었고. 어, 난리도 아니네요. 잠시만요. 여긴 1대1. 이거 어딜 보죠? 페나? 아, 아이솔 성뚝 터졌지만 마무리. 드스크 백스 쫓기고 있어요. 어우, 지금 리다이린들이 지금 날카롭네요. 아, 지워크 킬 쏘러 담아요. 음식 없거든요. 음식 필요 없다. 사람 죽이러 갑니다. 아, 여기 밑에 전장은 아직 끝이 안 났네요. 위에랑 이거 언제 끝나죠 싸움? 오, 매그너스 들어가요? 매그너스 휘리릭. 와우, 킬가 깔끔. 정확한 딜 계산 바로 빠따로. 여기는 고발 들어가고요. 정글 람머 지금 클로에가 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페나 킬 가져가면서 시간 리셋되고요. 아니, 노트북 던진 알렉스 지금 고주가 전장만큼은 내 거다. 거리가 으아차 맞았고요. 창피해 죽을. 오, 무빙이. 오, 뭐죠? 와우. 줄듯 말듯 하다가 오토바이로. 아, 여기 그래도 페나 궁 있거든요. 궁으로 버티면서. 아, 그래도 현우 해볼 수 있나요? 아, 변이 늑대가 이걸. 아, 변이 늑대 너무 아파요. 강민수 2킬입니다. 이번에 광탈하면 안 되겠죠?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네요. 정신 없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병원 생명의 나무를 바로 뜯고 도망가려는 생각인데 여기 두 명이 있어요. 이러면은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미리 밀어내는 모습. 미리 밀어내겠다. 근데 이바거든요. 근데 사거리가 길어요. 아, 여기는 서로 자판기 두고 내 거야, 네 거야. 운석 획득합니다. 어, 제자까지. 현우 알뜰살뜰 미스릴까지. 오, 지워크 미쳐 날뛰는데요. 전판에 광탈. 어, 나 화났어. 너네 나 건드렸어, 이거죠? 강민수 나무 획득 성공할 것 같죠 이건? 침착하게 남들 싸우는 동안, 네, 획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어, 잠시만. 마르티나 이거는... 아, 5킬이에요 벌써. 이거 뭐죠? 버그인가요? 나뭇가지 아크리액터. 전판에 아크리액터들은 오히려 독이 됐는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됐지? 페나 이번에 킬 쓸어 담습니다. 몸이 풀렸나요? 아, 근데 제키 도주의 신이죠? 도주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슬로우 묻으면서 점프 뛰죠? 아, 그럼 생존. 오메가는 성당 두 번째 전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아와 마이 생명의 나무 획득. 포스코어 빌드업 해주나요? 아, 노란식에 찹니다. 어? 강민수 나랑 놀자 여기까지. 이거 나는 루미아 섬이 밉다. 아, 나랑 놀자. 어, 다행입니다. 금지구역 쓰면서 빠져나가고요. 페나 안전하게 전장으로 이동합니다. 어? 이거 뭐죠?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죠? 그래도 전장 시작되면 생존은 가능해요. 근데 전장에서 생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킬을 해야 되거든요. 정글 람머 이번에 마이 들고 온 이유 보여주겠다. 물고 늘어지는데. 아, 해뮤. 아,
왼쪽 오른쪽 선택이 조금. 오브젝트는 칼라가 가져갑니다. 오메가 안전하게. 이거 전장 심상치 않은데요. 아 여기서는 피오라가 어 뭐죠? 정글남머대 야오. 아 아이솔 어 아이솔 이제 보여줄 때 됐거든요. 자 투스쿱 백수대 결전기 창 찌르기. 칼라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 보세요. 피오라 킬 가져가나요? 피오라 아 클로에가 아 피오라 지금 눈물 겨워요.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피오라 그래도 딜이 세요. 지금 클로에가 궁이 있긴 한데 니나 컨트롤하면서 괴롭히고 있죠. 아 전장이 아닌 곳에서 알렉스 킬. 알 노트북 던진 알렉스 4킬.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치. 해뮤 선수 전장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매그너스 4킬이거든요. 이번에 킬 쓸어담고 1등하면 몰라요. 근데 지금 지워크 선수도 아크리액터로 안정성을 더하고 지금 포스코 들고 있네요. 덧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제키 뭐 시킬까요? 포스코 시키나요? 무기 만들고 싶죠? 결전기 빅클라인 지금 수비기 때문에 숲에 자리 잡고 있는 칼라를 밀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0킬인데 지금 오브젝트를 야무지게 먹으면서 빌드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삐조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싸움을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그 전략을 짜온 선수가 12 선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랑 알파를 안정적으로 계속 먹고 있긴 한데 킬이 좀 적긴 해요. 킬이 좀 적긴 해요. 이걸 통해서 후반 킬과 순위를 올려야 되는 그런 미션이 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장에서 킬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어 페나 아 강민수 탈락. 아 첫 번째 판과 다르게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이 좀 말리는데요. 강민수 선수 투스쿱 백수 이번에는 노란 템이 하나도 없어요. 좀 안 풀렸죠?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하이에나 해보겠다. 나 리다일인이다. 어 칼라가 막타 먹으면서 위클라인 버브. 아 정글남머 사이에 꼈어요. 이거 아니 이거 어떡하죠. 아 와 이것도 칼라 점프하면서 이번엔 너가 가운데 난 가운데가 싫은데 왼쪽이 오른쪽이 좋은데. 아 지금 칼라가 1킬 챙겨가면서 어 제키 이게 제키다. 칼라 근데 킬은 칼라가. 아 제키는 진짜 세상에 비타. 아 일단 꾸녕 선수의 제키 플레이가 진짜 매서운데 아 이번에는 칼라가 너무 가까운데 있지 않았나. 이번에 12 매섭습니다. 노트북 던진 알렉스 나 4킬이야 후반에 풀어볼거야. 페나도 지금 현재 4킬. 아 근데 지금 템 밸류업이 안돼서 좀 강력한 밸류를 가진 사람을 잡고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변신을 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뮤 선수는 항상 오브젝트에서 이득을 본다기보다 마지막 금지구에 근처에 갔을 때 교전 능력으로 킬을 1대1을 이기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질 것 같은 걸 역전하는 그런 캐시의 그니 그런 플레이가 너무 매섭기 때문에 또 마지막 금지구역이 다가올수록 무섭습니다. 해뮤는 아 근데 칼라가 숲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3킬의 칼라. 예, 셀레나 눈물까지 야무지게 마시고요. 어, 싸움 일어납니다. 냐오 피오라 어? 엄대엄 냄새 맡았죠? 이거 냄새 못 맡는 선수 아니거든요. 싸우는 곳 있으면 무조건 가요. 이거는 와 시야에 보이자마자 궁극기 쓴 거죠? 상위권 티어의 리다이리는 항상 이래요. 고민이 없습니다. 각 나오면은
상대방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할 시간도 안 줘요. 어 리다이링이네 템 좀 볼까 하면 죽어 있습니다. 아, 투스쿠 백수 매섭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맵 상황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금지구역 3개로 나뉘었죠. 학교, 숲, 성당이고요. 지금 절에서 마지막까지 골목길에서 마지막까지 어? 페나덴 알머 페나덴 알머 하,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아 다행입니다. 안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끝까지 숙련도 쌓고 나오겠다는 모습이죠. 해뮤 지금 전체적인 숙련도를 보면요, 아 결전기 선수의 피오라가 17숙으로 최고점 아니네요. 12선수가 18숙으로 최고점. 페나 선수 도망가려다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매그너스가 밑에 오면서 아 성당 안으로 피하는 모습. 성당은 싸우는 곳이 아니야.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윗동네도 뚫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매그너스 또 좁은 이 성당 야무지게 쓸 수 있거든요. 기대됩니다. 마지막에 오토바이가 어떻게 사용돼, 누구에게 오토바이가 적중될지, 누가 선택을 받을지. 피가 먼저 빠지면은 선택받는 거예요. 그냥 뭐 없습니다. 투스쿠 백수 대 날먹 최고의 리다 1인을 가려. 아 투스쿠 백수 킬은 먹었지만 그동안에 밸류업을 너무 못했어요. 이거 뽑고 가고 싶은데 호텔에서라도 급하게 뽑고 가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쉽지가 않네요. 뚫고 내려가고. 결전기 선수는 언제 내려갈라는 생각이죠? 아 끝까지 포스코어 템을 위해서 변이닭도 먹고 변검까지. 아 이거 피오라의 이 체력과 이 쿨타임과 데미지 고루고루 갇힌 이 셋, 이거 마지막 금지구역에서 좀 위험하겠는데요? 한 명 한 명 썰리는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쳐요. 다치고 여기 지키고 있거든요. 리다이린 먼저 들어옵니다. 나 먼저 갈게. 어, 나도 따라갈게. 어, 나도 같이 가줄래?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희생양은 누가 될 것인가? 마지막 금지구역 7명. 더블 기오틴으로 여기부터 자리 잡으면서 천천히 플레이합니다. 아, 근데 피오라가 왔어요. 어, 이거 뭐야. 아, 근데 지금 투스쿠 백수 선수도 시야가 없어서 피오라랑 싸울 게 아닌 거란 걸 알아요. 지금 와드도 드러나도 하나 겨우 썼습니다. 이제 없어요, 와드가. 피오라. 아, 이게 이렇게 많이 살면 근거리들이 아, 숨 막히거든요. 어, 근데 시야가 없는데 승부를 보나요, 이거? 아, 궁을 썼어요. 피오라가 궁을 썼거든요. 아,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하죠. 무기 스킬. 아, 하지만 속박. 기오틴. 근데 여기서 그 누구도 승부를 못 봐요. 4명이 있기 때문에. 와 이게 밸류를 잘 짰어요. 마지막 금지구역에 생존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일단 데미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빨리 피가 빠지면은 내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아 시야 싸움에서 너무 불리하죠. 아 막타는 페나가 가져갑니다. 투스쿠 백수 전략 짜야죠. 어디로 가나요? 밑에 금지구역 매그너스 혼자. 아, 아이 좋아 들어와. 아 페나 대 날먹 외곽에서 아, 칼라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칼라보단 매그너스지. 근데 여기 매그너스 존이거든요. 이거 벽궁 안 당하는 그 곳이 있나요? 아 매그너스 시간 많으니까 시간 좀 쓰고 갑니다. 아 페나 선택하죠. 칼라 그래 너랑 안 싸운다. 아 여기 리다이린 시간 없는 리다이린. 아 매그너스 왔어요. 더블 기어팀 밟고요. 벽궁 아 킬은 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 아 잠시만 말 잇못. 아 진짜 매그너스가 덫까지 준비하고 이 좁은 데에서 먼저 자리 잡는 플레이가 3명 남았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서 매그너스가 여기서 왔다? 여기 있었다? 그럼 이렇게까지 못 만들었거든요. 과감하게 텔레포트로 안쪽 먹으면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밀고 간 플레이가 기가 막히네요. 이 매그너스 단 한 방 오토바이로 더블킬. 와
노트북 던진 알레스 6킬입니다. 이번에 순위 1위 해야 되거든요. 1위가 32포인트입니다. 3위는 8포인트예요. 3위는 8포인트예요. 1위와 3위의 격차. 잠깐만. 아, 해뮤 영리해요. 해뮤 영리하죠? 아, 근데 해뮤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와, 해뮤 너무 영리해요. 어, 어! 노트북지 알렉스 이러면은? 야, 노트북지 알렉스도 영리하죠? 여기서 시간 이득 보겠다. 이러면은 지금 금지구역이 가장 유리한 거는 노트북 던진 알레스. 킬이 나오지 않은 시에는 매그너스의 시간이 가장 유리했지만 또 역전당합니다. 궁 20초. 마지막 금지구역 기다릴 것 같아요. 킬로 승부 볼 것 같습니다. 아, 캐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킬을 해야 되거든요. 캐시 고민 중이에요. 승부 보죠. 이러면 매그너스가 이득이죠. 와, 해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 선수가 밸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마지막 금지구역에서의 판단력이 이거는 매그너스의 승리. 마지막 금지구역은 킬을 하지 않아도 1등의 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네, 대회 룰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금지구역에서 시간은, 야, 이건 완벽한 운영으로 1위를 가져가고요. 완벽한 운영으로 2위를 가져갑니다. 시간이 엄청 부족했던 캐시였는데 칼라가 너무 무리해서 가운데를 잡을 때 캐시의 타겟이 됐죠. 캐시가 원콤으로 칼라를 녹여버렸습니다. 이야, 이거는 7킬 1등입니다. 마지막 금지구역에서도 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깔끔한 판단. 멋있네요 진짜.